유튜브 등을 통해 K-POP과 드라마, 게임 한류는 글로벌 팬덤을 만들어내며 콘텐츠 시장을 선도. 콘텐츠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 시장 규모는 100조 원을 넘어섰고 전국 매출액의 21%를 차지하는 경기도는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만화와 영화, 음악, 게임, 책까지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정의하자면 바로 콘텐츠입니다. 경기도 콘텐츠 산업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에 나와 있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경기 콘텐츠 진흥원이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경기도에 있는 콘텐츠 산업을 이제 기반을 조성하고요. 관련된 스타트업을 육성을 하고 그런 해당 경기도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핵심 키워드는 창의, 혁신, 복지입니다. 단순히 산업화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개개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한 혁신뿐만이 아니라 이제 복지적인 부분들, 개인의 창작자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창의를 할 수 있는지. 경기 콘텐츠 진흥원은 크게 세 개의 본부를 두고 있는데요. 경영 전반을 담당하는 경영지원본부와 실무사업을 추진하는 콘텐츠 산업본부, 경기문화창조허브를 운영하는 클러스터 운영본부입니다. 책과 음악, 웹툰 영화, 게임, VR, AR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을 돕고 관련 기업들을 육성, 풍부한 콘텐츠가 만들어질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콘텐츠 산업본부에서 핵심 사업으로 꼽히는 경기도 1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 요즘 가장 핫한 직업으로 꼽히는 1인 방송인, 유튜버들을 키워내는 수업을 무료로 합니다. 이제 막 1인 방송에 발을 디딘 입문반부터 실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실전 수익과반까지 골라 배울 수 있습니다. 강사 선생님들한테 칭찬도 듣고 피드백을 들으면서 일단 제 가능성을 찾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또 저랑 비슷한 유튜버들끼리 같이 공유했습니다. 콘텐츠 분야 창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설립한 경기문화창조허브도 큰일을 합니다. 창업 초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입주 공간부터 다양한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데요.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마케팅을 하고 펀딩을 받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3년 전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입주한 이용수 대표. 아시아의 스누피라 할 수 있는 강아지 캐릭터를 개발해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국내에서만 80개 품목 계약에 성공했고 중국과 홍콩, 태국, 일본 등 4개국 수출을 따냈습니다. 많은 전시를 지원을 해줬고요. 그 전시에 대해서 계약서 같은 경우 법률 지원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샘플 같은 것도 지원을 만드는 것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까지 성과를 냈습니다. 5년 전 문을 연 경기문화창조허브를 통해 지금까지 1,300여 건의 창업이 이루어졌고 일자리 3,700여 개 창출, 이용자 수는 40만여 명에 달합니다. 부천과 판교, 광교, 의정부, 시흥, 고양에서 운영 중이고 내년 초에는 광명에도 문을 연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고도화하고 기업 밀착형 프로그램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얼마나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이 기업들과 밀착하면서 함께 성장해 나가느냐, 이것이 경기문화 창조허브의 기본적인 운영 방침 그다음에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애니메이션 사상 최고 흥행을 기록한 마닥을 나온 암탉, 다양성 영화 신드롬을 일으킨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10만 명이 다녀가는 게임쇼 플레이엑스포, 콘텐츠 시장에서 황금알을 낳고 있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의 작품들입니다. 콘텐츠와 사람, 기술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경기 콘텐츠 진흥원. 변화하는 콘텐츠 시장에 발맞춰 인재 양성과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누구나 공정하게 콘텐츠를 만들고 누릴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뛰고 있습니다.